이거는 아이폰 후면 색상. 이거는 케이스 색상. 하이 가이즈, 고노고입니다. 아이폰 17 시리즈 출시와 함께 iOS 26 역시 공개가 됐죠. 이번 OS 26은 사실 비주얼 측면에서 변경점이 워낙 많기도 하고 개편된 글래스 디자인이 부각이 많이 돼서 이런 부분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생각보다도 더 디테일하게 설정할 만한 추가된 기능들이 많아요. 애플이 그런 바뀐 기능들을 전부 다 하나하나 이벤트에서 소개를 할 수는 없었을 테니까 제가 써보고 이건 좀 많이 알고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기능들 몇 가지 모아봤습니다. 제어 센터는 아이폰을 사용하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찾는 기능들을 빼놓는 곳이라고 할수 있죠. 언제든 그냥 바로 화면만 톡 하고 깨워서 제어 센터 불러내고 필요한 기능을 가장 빠르게 실행시킬 수 있으니까요. 이제 여기에 미리 알림 앱 역시 꺼내둘 수 있게 됐습니다. 다른 위젯과 마찬가지로 위치와 사이즈 조절도 원하는 방식으로 해주고요. 꺼내둔 위젯을 꾹 눌러서 여기서 바로 목록 이동을 해서 추가하는 방식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간단히 탭하면 이렇게 상단 팝업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카테고리 선택도 하고 내용 쓰고 알림 시간, 위치, 깃발 등등등 작성을 해주면 돼요. 그럼 어느 때보다도 아주 간단하고 빠르게 미리 알림을 불러내서 작성을 할수 있게 됩니다. 아이폰의 잠금 화면 위젯 꾸미기는 새 OS 업데이트 때마다 가장 먼저 하게 되는, 아니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첫 스텝이죠. 심지어 새로울 게 없을 것 같은 잠금 화면에서도 시리가 제안을 해주는 대로 풍경 사진 셔플 해보라길래 셔플 선택하고, 여기서 시계 디자인 역시 이번에 아주 크게 커스텀 가능하다고 해서 이것도 그냥 시키는 대로 큼직하게 세팅을 했더니 이렇게 사진에서의 시계 거리감, 깊이감, 풍경의 생생함까지 고스란히 잘 느껴지도록 커스텀이 됐습니다. 제가 기존에 잘 찍어둔 여러 풍경 사진들에 맞춰서 훨씬 더 그럴싸한 잠금 화면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공간 사진 꼭 한번 해보세요. 앨범에 있는 모든 2D 이미지들은 공간 사진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각각 사진들을 보게 되면 상단에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하나 있을 거예요. 이걸 누르기만 하면 금방 공간 장면으로 입체감 있게 바뀝니다. 이런 평범한 셀피도 공간 장면으로 바꿔서 잠금 화면 이미지로 설정하면 입체감이 생겨서 꽤 재밌더라고요. 홈 화면 편집으로 가서 사용자화로 들어오면은 왼쪽에 위치한 게 라이브 포토 모션을 사용할 수 있는 아이콘이고요. 저는 이거는 우리 고양이들 사진 사용할 때 반드시 이걸로 합니다. 이걸로 해야 좀 더 귀여움이 살아나더라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게 공간 아이콘. 언제든 여기서 켜고 끄고 할 수 있어요. 공간 장면으로 바뀐 이미지와 글래스 디자인이 합쳐져서 유독 독특한 잠금 화면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추가로 잠금 화면에 있는 위젯 박스 있죠. 사진이 조금 더 저는 잘 보이고 돋보였으면 좋겠어서 저는 거의 항상 화면 아래쪽에 두는 편이긴 한데 스와이프 제스처로 상단, 하단 상관없이 위치 변경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홈 화면 디자인을 기본도 아닌 다크도 아닌 투명으로 설정을 하고 쓰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솔직히 처음엔 여러 번 시도를 해봤는데 와, 투명 디자인으로는 진짜 못 쓰겠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모든 건 투명하게 두고 포인트로 사진 위젯 하나 정도는 컬러를 입혀서 놔둘 수 있다고 해서 저는 이렇게 또 한번 다시 도전을 해보고 있는데 이게 또 보기에 묘하게 귀엽고 독특한 부분이 있어서 아이폰 17에는 이렇게 좀 설정을 해보고 써보려고 합니다. 방법은 사용자화로 들어가서 투명을 선택하고요. 홈 화면에서 사진 위젯이 만약에 없다면 위젯 추가 하나 해주세요. 그리고 사진 위젯 편집으로 들어가서 항상 풀 컬러로 표시하기. 그럼 이렇게 온통 흑백으로 뒤덮인 화면에서 얘 하나만 컬러 포인트가 됩니다. 그럴 때 있죠. 통화 목록에 부재중 전화가 들어와 있다. 아니 사실 이런 일 많죠. 그런데 바로 내가 콜백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아 이따가 시간 될 때 까먹지 말고 전화해야지. 그럼 99% 까먹는다고 봐야 되는데 그럴 때 부재중 미리 알림 기능을 써먹을 수 있습니다. 부재중 온 연락처를 왼쪽으로 스와이프 해보면 이전에는 없던 아이콘이 하나 생겼어요. 옵션은 다양합니다. 1시간 후, 오늘 밤, 내일, 그리고 나중에 보기가 있어요. 원하는 시간을 선택하면 통화 앱에서 이렇게 상단 고정이 되고 또 미리 알림 앱에 등록도 돼서 세팅한 시간에 알림을 받게 됩니다. 이번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재밌는 거 하나 추가됐어요. 공유할게요. 홈 화면을 꾹 눌러서 상단 편집 탭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사용자화 선택. 저는 항상 다크 모드로 세팅하고 쓰는 걸 좋아하는데 이번엔 틴트로 들어가 보면 기존에 없던 아이콘 몇 개가 생겼어요. 첫 번째 아이콘을 누르면 내가 현재 사용하는 아이폰의 본체 색상에 맞춰서 홈 화면 색상을 깔맞춤 해주는 아이콘입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프로 코스믹 오렌지 색상이니까 이 코스믹 오렌지에 맞춰서 저의 홈 디자인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 두 번째 아이콘은 이번엔 케이스를 의미하는데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정품 케이스가 있다면 그 케이스 컬러에 맞춰서 홈 디자인을 깔맞춤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만약 여러분이 케이스를 사용하지 않거나 혹은 서드파티 제품을 쓰고 있다면 여기에 두 번째 아이콘은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냥 이걸 제외하고 이렇게 세 개의 아이콘만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이거는 참고해주세요. 이번엔 iMessage 기능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기존에는 iMessage에서 나눈 대화는 그냥 이렇게 통으로 복사를 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만 복사를 할 수 있었어요. 이게 사실 진짜 불편한 것 중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iMessage 대화에서 특정 부분만 선택해서 복사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iMessage에서도 좀 더 커스텀할 수 있는 범위가 커졌는데요. 카카오톡 요새 카카오톡 난리인데 카카오톡에서처럼 대화 배경을 커스텀할 수 있습니다. 각 대화방에서 프로필 선택 상단에 보면 배경 탭이 있어요. 여기서 이미지 선택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새 한창 재밌게 단톡방에서 이 사진 저 사진 바꿔가면서 세팅해보고 있습니다. 다들 좋아하는 분위기 같은데? 그리고 여기서 누가 언제 이 사진으로 바꿨는지 기록이 남으니까 확인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쓰는구나. 다음은 자동 번역 기능 사용하기. 필요하다면 iMessage 대화에서 상대방 프로필 정보를 보면은 자동 번역 기능이 있습니다. iMessage 주고받는 상대가 외국인이다, 영어로 대화가 가능하다면 물론 좋지만 혹시라도 번역기가 필요하다, 혹은 프랑스어, 중국어, 일본어 등등 다른 언어로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 그럼 여기서 토글을 켜주면 바로 언어 선택 창이 뜨게 되고요. 여기서 필요한 언어를 다운로드 받으면 됩니다. 아쉬운 게 저는 태국 친구가 있어서 태국어로 한번 대화를 해보고 싶었는데 그 언어는 여기서 아직은 지원이 안 되네요. 이렇게 한번 설정해두면 대화방에서는 계속 이게 유지가 돼요. 그래서 하단 탭을 눌러서 번역 중단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보기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알아두면 필요할 때 잘 써먹을 수 있어요. 공유 목적으로 스크린샷을 할 때 상대방에게 특정 부분 확대해서 보여주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럴 때 마크업으로 들어가서 하단 플러스 아이콘 누르면 확대견 기능이 다시 생겼습니다. 크기 변경할 수 있고 선 색상과 두께도 바꿀 수가 있고 바로 복제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화면 캡처 이후에 이렇게 전체 화면을 가득 채우는 방식은 최근에 변경된 새로운 방식이죠. 만약 이전 방식이 좋다면 설정에 들어가서 일반 화면 캡처 탭에서 전체 화면 미리 보기 토글을 꺼주면 됩니다. 그러면 예전처럼 화면 캡처 이후에 왼쪽 모서리로 바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자동 시각 정보 찾아보기, 이것도 필요하다면 켜두고 사용하면 좋습니다. 우리가 화면 캡처 이후에 그 사진에서의 사물이나 장소를 검색하고 싶을 때 이거를 마킹하면 바로 이렇게 구글 이미지 결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설정한 시간에 알림이 울리면 한 방에 일어나는 사람 없죠. 저는 스누즈를 한 열댓 번은 하는 것 같은데 기존엔 이 스누즈 타임을 따로 변경할 수가 없었습니다. 딱 정해진 9분. 그런데 이제는 1분부터 15분까지 원하는 길이로 변경 가능하니까 기존에 이거 아쉬웠던 분들 알람 들어가서 원하는 시간, 원하는 스누즈 타임으로 꼭 바꿔서 사용하세요. 애플페이 쓰는 유저들에게 반가운 변화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전체 번호를 확인하려면 실물카드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이제 지갑 앱에서 카드 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카드를 선택하면 상단에 번호가 하나 뜹니다. 이 아이콘을 누르면 여기서 이제 편집도 할 수 있고 카드 정보 모두 확인 가능해요. 다음은 새로운 기능은 아니고 제가 카메라 관련해서 받는 질문들 중 종종 나오는 질문인데, 아니 사진을 찍었고 내가 이거를 편집하려고 들어가 봤더니 항상 하단에 있는 그 옵션 중에 하나인 스타일, 사진 스타일이 없다. 이걸 어디서 찾을 수 있는 거죠? 이건데요. 포맷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보정 단계에서 하단 메뉴에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아이폰 설정으로 들어가서 카메라, 포맷, 카메라 캡처에 보면은 높은 호환성이 아닌 고효율성으로 선택이 되어 있어야 하단 편집 메뉴에서 스타일을 볼 수 있게 돼요.
애초에 사진을 촬영할 때 스타일을 먼저 선택을 하고 찍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일단 사진 찍는 거 생각 없이 많이 찍어두자 주의라서 일단 그냥 생각 없이 무조건 찍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좀 이것저것 확인할 때 편집 단계에서 이것도 적응해보고 색조도 바꿔보고 무드도 바꿔보고 이런 거 좀 좋아해요. 그래서 혹시 이제 후보정을 많이 하는 분들은 이 옵션이 켜져 있는지 아이폰 설정에서 확인하고 스타일 적극적으로 한번 사용해보세요. 이번엔 통화 기능도 살펴보겠습니다. 통화 화면에서 더보기로 들어가면 통화 중 사용 가능한 기능들이 있어요. 통화 녹음을 하게 되면 이렇게 녹음이 되고 있다고 알림이 가죠. 이 알림이 사실 저는 좀 민망해서 아이폰 내장 기능이긴 하지만 잘 안 쓰게 되긴 하더라고요. 필요한 상황에서는 녹음 진행을 해서 상대방에게도 알리고 또 통화가 끝나면 바로 이렇게 전사 및 요약이 메모 앱에 생성됩니다. 그리고 이거 베타이긴 하지만 실시간 번역 기능 여기서 바로 실행 가능합니다. 간단히 시연을 해봤어요. 이번 아이폰 17 시리즈 그리고 iOS 26까지 애플에서 뭘 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하려고 하는 것을 제품에 잘 녹여냈고 소프트웨어도 잘 완성시켰다고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지만 우리가 기다리는 마지막 한 조각 AI가 남았죠. 애플이 이 부분에서 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관건인데 결국은 이게 애플의 스마트폰 경험이 결정적인 요소가 될 테니까 같이 기다려보고 기다려보자고 하는데 왜 제가 눈치가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답답합니다. 어쨌든 같이 기다려보고 또 재밌는 소식, 새로운 소식 있으면 빠르게 전달하도록 할게요. Bye guys!